섹시, 러블리, 큐티, 청순 모두 다 가능합니다. 엄마 매직, 매직, 매직.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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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 떠나 어, 저렇게 팔뚝이 안 흔들려야 돼.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너는 내 별빛, 내 마음의 별빛. 맞아. 흠뻑 파라는 히트곡과 함께 친근한 옆집 여동생 위주로 사랑받은 시크릿의 메인 보컬. 한선아가 예능으로 하드캐리, 전효성이 베이글로 하드캐리하니 본인은 연기로 하드캐리하를 했으나 했어나? 기억에 남는 건 성웅과 찍었던 진한 키스신의 13살뿐. 아, 오늘 비스에선 10년 묵은 존재감 터트리고 가겠다. 시크릿 성지은. 오늘 비스를 처음 찾아온 성지은 씨. 사실 엄연히 따지면 두 번째 출연 아닌가요? 어?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왜 두 번째? 보시죠. 아, 예전에 누가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준 씨. 안녕하세요. 그들을 보고 심장이 뛰었어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 그러니까 오빠 동생으로 알고 지내는 건 참 좋다. 제가 정원 대답을 했었군요. 네. 그 뒤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 어떻게 됐어요? 연락 좀 해봐. 아니요, 전혀 연락 없었고. 아니,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았어요? 제가 안 드린 걸로 기억해요. 아, 사이가 중간에 끊었나? 아니면 언니가 알아서 이렇게 좀 한 거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지훈 씨 울면서 나갔던 거. 아, 결국 그래서 연락을 못 했군요. 네. 근데 당시 그 시크릿 멤버 효성은요? 아프다는 핑계로 연락도 안 하고. 누구야? 효성이에요? 효성 씨네. 효성 9살이. 맞아. 아, 귀엽다. 지은 씨가 약간 까무잡잡한 듯한 네, 귀여운 스타일이었어. 네. 자, 이게 이제. 센다. 너무 잘 됐죠. 저희가 한창 행사를 많이 다닐 때는 하루에 뭐 두세 개씩도 다니고 근데 항상 하는 노래는 똑같았어요. 순서는 똑같으니까 그쵸. 이동하는 차 안에서 잠을 자고 리더 언니만 목적지를 알고 저희는 그냥 내려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순서대로 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하고 올라갔는데 스님들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어머나. 스님들한테? 불교 행사에 저희가 간 거예요. 너무나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마돈나 의상을 입고 올라가서 매직 마돈나를 계속 털잖아요. 털을 추면서 그러니까 막 매력 발산을 해야 되는데 스님들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면서도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약간 털 때도 조금만 털고. 너무 귀엽다. 저 노래 너무 좋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노래 그렇게 뜰 줄 몰랐다면서요? 약간 신나는 노래를 하다가 너무 동요 같은 노래를 주신 거예요. 분위기 확 바뀌긴 했었지. 남들은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짱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너는 내 별빛, 달빛 이게 너무 애들 노래 같이 느껴진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기 싫다 했는데 1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열심히 군말 없어요. 그렇지. 네. 아, 그렇지. 그 다음에 아까 또 살짝 나왔는데 그 샤이보이 때 만두머리. 그때 당시에 춘리머리가 컨셉으로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춘리머리. 네. 아, 이거는 진짜 제가 소화를 못할 것 같아. 이러고 맨 처음에는 밑으로 양갈래를 했다가 위로 했다가 이게 알이 커지면서 점점 이렇게 사랑을 받기 시작하니까. 1위 했어. 네. 예쁘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이게 이만해지더라고요, 나중에. 본인의 입김이 있었습니까? 미키마우스처럼. 나중에 머리가 세 개인 것처럼. 근데 이 시크릿의 이 노래 잘하는 컨셉이 다 본인 때문이다. 와우. 어떤 뉘앙스가. 순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본인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제가 사실
JYP에서 연습생을 네,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 그때 당시에도 제가 춤을 너무 못 춰서 가르치던 선생님께서 너는 춤을 추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PD님께서도 추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노래에 집중해라 라는 약간 말을 자주 들었었는데 시크릿에 들어오고 나서도 난이도가 계속 낮아지고 거기에 맞춰서 낮아지다 보니까 약간 노래에 더 신경을 쓰게 됐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제 기억에는 춤을 잘 췄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관절도 안 좋고 에이 갑자기 정말 관절이 네 확인 어떻게 해야 돼 저희 형 제가 보고 있을 거니까 시원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었어요. I'm in love라는 그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구두를 신고 분명히 다 연습을 했고 근데 이미 무대에는 비가 내린 상태고 그러니까 너무 큰일 난 상황인 거죠. 우리 안무를 못 보여주고 설렁설렁 하느니 구두를 다 벗고 저희가 키가 작은 게 되게 컴플렉스였는데 그냥 차라리 그 컴플렉스를 조금 드러내놓고 우리가 준비한 안무를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진짜 큰 무대네. 멋있다. 섹시하네요. 멋있어. 섹시하다. 근데 비 와서 약간 좀 젖은 느낌이 너무 섹시하다. 일부러 저런 무대를 만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약간 물 뿌리면서. 그래서 저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뮤직뱅크 뭐 컴백 때 젖은 머리를 했었어요. 섹시하니까. 네. 지혜씨 어떻게 꾸준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구르는 거는 좀 그럴 수 있으니까. V자만 만들어서 이거는 V자. 그럼. 네. 잡고. 된다. 작아.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일단은 더 V자로. 발목을 잡아요. 발목까지 손이 안 가요? 발목까지 손이 안 가요? V자 만들어봐. V자 만들어봐. 발을 포인트. 예쁘게. 이렇게 잘 잡아. 잠깐만요. 진짜 강사님 보스 지금. 진짜 강사님 같아. 딱 좋아. 좋아. 한쪽 발. 네, 이게 많이 코어가 이렇게 잡고 있는 게 보기보다 어려운 동작들. 네. 정말 어려워요. 그럼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성적. 그 당시 같이 활동하던 팀이었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아까 그 슈퍼 사이언 머리인데 용기 내서 탁 리허설 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다른 팀이 오다가 그분들도 놀란 거죠. 그렇지. 너무 이상하니까 푹푼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펑펑 그러면서 대기실 밖을 그 팀이 무슨 팀입니까?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시크릿이네 시크릿. 그냥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 저희 본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다 호호 뭐 이런 반응이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심한 팀이 그때 정면으로 이게 아마 앞뒤 순서였나 그래서 아마 오면서 정면으로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렇지. 솔직히 그게를 식물로. 근데 나도 웃었을 것 같은데. 네. 나도 웃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웃긴 게 그때는 이제 상처를 받았는데 저도 만두처럼. 다음 주에 더 세워야지 해서 나중엔 3단이 됐어요. 하나, 둘, 세 개 세우고 나가고. 되더라고요, 마음이. 무리했네. 그랬구나, 한번 해요, 그럼. 10년 전 제 모습이 많이 충격적이었나 봐요. 선배님,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웃음이 많아가지고 선배님을 보고 웃은 게 아니라 벽을 보고 웃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상처가 되셨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아 그랬구나. 근데 지난 일이라 지금 추억이고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 너무 좋아요. 재밌다.
고생했어. 남자친구가 연예인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오! 오! 그 활동기간에 끝나고 만난 거지. 아, 엄마가 아, 이렇게 그래. 가슴만 아, 하나 둘셋 한 명밖에 없네. 셋 가수랑 사귀고 나머지 두 분은 다른 배우 있고 모델이 있고 모델 개그맨일 수도 있지. 하나 둘셋 배우 한번 해보자. 배우랑 사귄 적 있다. 하나, 둘, 셋. 없을 것 같아. 아, 개그맨은 왜 없는 거야? 개그맨은 왜 없는 거야? 스포츠 선수. 스포츠 선수. 스포츠도 연예인. 아, 연예인이 아니지만 스포츠 선수를 만난 적이 있다. 한번 가봅시다. 스포츠 선수 만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와. 자, 걸그룹 철저한 사생활 관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뭐, 아, 필요 없네요. 필요 없네요. 필요 없어서 이 연예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야, 다섯 분이 이렇게 반장일치로. 반장. 자,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봅시다. 남자 연예인 스포츠 선수 포함. 개그맨 포함. 개그맨 포함. 개그맨 포함. 배우 포함. 배시를 받아본 적이 세 명 이상 있다. 하나, 둘, 셋. 그렇지. 둘, 둘. 셋, 셋. 자, 셋. 잠시만. 다섯 번 이상 한번 해보자. 에이, 다섯 번. 스포츠 선수, 배우, 가수 다 포함해서 다섯 번 이상 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봐. 다섯 번. 야, 일곱 번 이상 했다. 하나, 둘, 셋. 10번 있다. 하나, 둘, 셋. 하나, 배트 끝, 배트 끝. 예. 자, 그럼 다들 대신에 어떤 루트로 받는 거예요? 본인 얘기 말고 주변 얘기. 주변 얘기. 들은 얘기, 알고 있는. 카더라. 예.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렇죠. 절대 지은 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지은 씨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쪽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네. 스타일리스트 분들한테 저분한테 관심이 있는데 대신 전해줄 수 있어 하고. 그렇지. 매니저는 나중에 바로 위로 올라가거든. 그렇지. 자. 자, 우리 송지은 씨는 앞으로 또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서요? 뭐 노래, 연기 다 도전을 해봤었는데 유일하게 뮤지컬 도전을 못 해봤어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연기되고. 너무. 어떤 작품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아이비 선배가 뮤지컬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시카고도 보러 가고. 와우, 너무 어울려. 네, 그 역할이 굉장히 해보고 싶더라고요. 내려. 우리 박. 정말 오랜만에 방송에서도 인사를 드리는 거였고 오늘은 정말 송지은으로서 와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아 이제 30대가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10년이 또 너무 기대되고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의 10년도 너무너무 기대되는 하루였어요. 10년 후에 우리가 있을라나. 그러니까 오래 사셔야지 언니들. 아, 무슨 얘기를 또 그렇게 해요. 사람만 네 분 열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8시 30분에 다시 만나요. 고기요!